정치권 소식 분석하는 오늘의 뜬 뉴스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30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그렇습니까? 몇몇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있죠? 그것부터 좀 간추려 주시겠어요? 지금 그 지역구가 15곳이나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면 예. 가장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충청권 아니겠습니까? 그럼 영남, 호남은 뭐 별로 관심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수도권 충청에서 사실은 여당이 참패를 할 수도 있다는 초기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박근혜 정권에 두 가지 악재가 있었죠. 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인사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 여당이 아주 불리한 환경에서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여당이 상당히 고전을 할 것이라고 봤었는데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야당의 참패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예. 선거운동 결과는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초기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뭐 수도권 같은 경우도 상당수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아하. 예를 들어서 서울 동작을 가장 최고의 관심 지역이 될 텐데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가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라든지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를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한 두세 배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그렇습니다. 예. 이 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접전 거의 손학규 후보가 출마한 곳 수원 팔달이죠. 예. 이 남경필 현 경기지사가 내리 오선을 했던 곳인데 근소하게는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만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그렇습니다. 예. 이건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것은 상대는 상대적인 무명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본다. 근데 손학규 그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이미 지명도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인물입니다. 예. 따라서 선거 초반에는 그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그 상식적인 어떤 그 결과라고 봐야 되는데 초반 여론조사는 대부분 인지도에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초반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한다면 예. 심지어 손학규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 이것이 막판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재보선은 또 항상 투표율이 낮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고정 지지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오히려 손학규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고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야당이 아주 지금 심각한 그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학규 고문마저도 위태롭다면 뭐 나머지 지역은 더 하겠죠. 네네. 그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아까 처음 얘기하셨습니다만 초반에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 불리할 거다 했는데 반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하나만 그 꼽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야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공천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략 공천 논란. 네. 그렇습니다. 이 공천 파동이 있으면서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젊은층을 대거 이 투표장으로 그 끌어와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여기서 이 관심도를 확 떨어뜨려 버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야당 같은 경우는 심판론으로 계속 갔었어야 되는 게 그 정설입니다. 그 인사 참사까지 겹쳐있었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그 선거 이슈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 전략 공천 과정에서 나타났던 파동이 이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쇄시켜버리는 삭감시켜버리는 이런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구도를 짜지를 못하는 예. 이러다 보니까 야당이 지금 고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뭐 원인 분석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야당 스스로의 잘못이군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아주 희한한 좀 선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좀 너무 앞서간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정치권 안팎에서 뭐 지도부 책임론, 조기 전대론 뭐 이런 얘기 벌써 나오는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안철수 대표는 동작하고 수원에 가서 살면서 운동하겠다 또 이러고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선거는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선거 패배를 전제로 해서 조기 전대론. 조기 전대론이라고 해서 현 지도부 물러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또 사실은 그 이상한 현상이긴 한데 예, 예. 이런 현상의 배면에는 이 공천 파동에 대한 당내의 불만이 상당히 지금 많이 깔려있다. 잠복되어 있다. 그런데 예, 예. 이것이 선거 결과가 매개가 돼가지고 폭발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주 뜨거운 여름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 분란이 뜨거워지는 것이겠죠. 네.
또 하나 이슈가 서울 동작을 수원 능등에서 정의당과의 야권연대가 이루어질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연대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야권연대가 이제 선거 때마다 계속 이게 모색되고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신선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야권연대가 이 야권 성향의 유권자를 그 결집을 시키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음흠. 이게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야권연대라고 하는 것은 연대가 돼서 승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탄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초반에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야권연대를 한다고 과연 되겠는가? 합쳐도 안 된다? 합쳐도 지금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는 걸로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야권연대에 과연 동력이 붙을 수 있을까는 좀 회의적입니다. 일단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도가 조금 이렇게 뒤바뀌어 요동을 쳐야 다시 한번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겠군요. 제가 볼 때는 야권연대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막판까지 가봐야 하는. 네, 예. 요번에도 아마 그런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